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엑셀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A, B, C, D라는 영문이 입력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를 열머리글이라고 부릅니다. 열머리글이란 화면의 세로 열을 가리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A 위에서 마우스를 올려둔 상태에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세로로 블록이 잡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A열이라고 부릅니다. 옆에 있는 B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똑같이 세로로 블록이 잡혔죠? 이 부분은 B열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C열, 여기는 D열이라 부릅니다. 참고로 열의 크기는 자유롭게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행 머리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1, 2, 3, 4, 5, 6 숫자가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행 머리글이라고 부릅니다. 행 머리글이란 화면의 가로 행을 가리키는 부분인데요. 자, 제가 여기 숫자 2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가로로 블록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이행이라 부릅니다. 3을 클릭하시면 똑같이 가로로 블록이 잡히실 건데요. 여기는 3행이라 부르고요. 여기는 4행, 여기는 5행이라 부릅니다. 역시나 행의 높이도요. 자유롭게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열처럼 동일하게 크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이란 화면에 보이는 이 수많은 사각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각형 하나하나를 모두 셀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셀마다 고유의 이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클릭되어 있는 이 셀의 이름은 C4셀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셀의 이름은 열과 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상 셀의 이름은 열을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행을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제가 클릭한 이 셀의 이름은 A1셀이라 부르면 되고요. 이 부분의 이름은 B2셀, 여기는 D2셀. 이런 식으로 셀의 이름은 열과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초보자이신 분들은 한 번에 셀의 이름을 구분하기 힘드실 때 있으시거든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 부분을 저희는 이름 상자라 부르는데요. 셀을 클릭할 때마다 이름 상자에 셀의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릭하시면 또 여기다 이름 상자에 셀의 이름이 실시간으로 바뀌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현재 클릭되어 있는 셀의 이름을 확인할 수도 있으시고요. 빠르게 원하는 셀로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커서가 B5셀에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름 상자에다가 A1셀을 입력하시고 엔터키 누르시면은 한 번에 빠르게 A1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름 상자를 이용하시면요. 내가 원하는 부분의 블록도 한 번에 잡을 수 있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 상자에다가 A1에서 C3이라고 범위를 입력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콜론이 범위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현재 A1셀에서 C3셀을 입력한 상태에서 엔터키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좀 빠르게 블록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워크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란 이 수많은 셀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 사각형 하나하나는 셀이라고 부르고요. 이 셀들의 집합을 저희는 워크시트라 부릅니다. 즉, 작업 영역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파워포인트에서는 한 장 한 장 종이를 슬라이드라 부르고요. 저희 엑셀에서는 한 장 한 장 종이를 워크시트라 부릅니다. 자,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시트는 기본 한 장이 주어지는데요. 옆에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은 자유롭게 새 시트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정 시트 위에서 마우스를 올려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삽입이라는 걸 누르셔도 똑같이 시트는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삭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시트를 삭제하고자 하실 때는 삭제하고자 하는 시트 위에서 마우스를 올려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를 누르시면은
자유롭게 삭제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트는 기본적으로 시트 1, 2라는 기본 이름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시트 기본 이름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경우에는 시트의 이름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트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해당 시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이름 바꾸기를 누르셔서 자유롭게 시트의 이름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천천히 시트 위에 천천히 두 번 클릭하셔도 시트의 이름을 변경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트는 시트별로 색상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탐색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시트 이름을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엑셀 창에서 화면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은 스크롤바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스크롤바라는 것은 화면을 상하좌우 이동하는 막대를 가리킵니다.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화면을 이동할 수도 있고요.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요, 그냥 엔터키 누르시면은 엔터키를 누를 때마다 한 칸씩, 한 셀씩 화면이 내려가고요. Shift 키랑 같이 엔터키 누르시면은 누를 때마다 한 칸씩 위로 올라갑니다. 그냥 엔터키만 누르시면은 한 칸씩 내려가고 Shift 엔터키 누르시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쉬운 방법은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가 제일 편하실 건데요. 키보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왼쪽이나 아래쪽, 오른쪽, 위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나가볼게요. 연속된 범위에서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블록을 대략 잡고요. Excel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Ctrl, Enter키 한번 눌러볼게요. 저희 엑셀은 Ctrl, Enter키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글자를 한 번에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미 엑셀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현재 선택된 이 부분을 저희는 셀 포인터라고 부릅니다. 셀 포인터에서 윗부분을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셀 포인터의 윗부분을 더블 클릭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위로 이동을 하고요. 이번에 왼쪽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가장 왼쪽 끝으로 오른쪽을 클릭하시면은 오른쪽 끝으로 아래를 클릭하시면은 맨 아래로 즉 셀 포인터를 클릭하실 때마다 가장 왼쪽이나 가장 위나 오른쪽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즉 셀 포인터의 상하좌우를 클릭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셔도 동일하십니다. 예를 들어 제가 D1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가장 왼쪽 끝으로 컨트롤 방향키 누르시면은 가장 아래로 즉 컨트롤 키 이용해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도 잡을 수 있는데요. 컨트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이용하시면은 블록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DO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이용하시면은 블록도 한번 잡을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 마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화면 위에 보시면은 통합문서 1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저희는 제목 표시주의라 부릅니다. 현재는 제가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 문서의 이름 표시가 되는 거고요. 파일 저장하시면은 저장된 이름이 화면 위에 표시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수식 입력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수식 입력줄이라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 5셀에다가 는 3 더하기 3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해당 셀에는 결과물만 표시가 되고요. 이 5셀의 원래 수식은 보시는 것처럼 수식 입력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화면에 보시면은 홈, 삽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탭이라 부릅니다. 여기는 홈 탭, 여기는 삽입 탭, 여기는 수식 탭이라 부릅니다. 탭을 클릭할 때마다 화면의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저희는 리본 메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수식이라는 탭을 더블 클릭하시면 리본 메뉴가 감춰지게 되고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시면은 리본 메뉴가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엑셀 입력하시 보다 보면 화면이 좀 작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엑셀은 화면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해서 볼 수도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사용하시면 화면을 크게 할 수도 있고 화면을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입력돼 인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화면을 볼 때 확대해서 보거나 또는 축소해서 보는 기능입니다. 아니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플러스 키를 눌러서 화면을 크게 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화면을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화면 왼쪽에 위에 보시면은 저장 버튼,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여기 이 부분을 저희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 부릅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추가한 다음에 쓰는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Ctrl S 누르시면 되고요. 실행 취소, 즉 뒤로 가는 기능도 있습니다. 단축키는 Ctrl Z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는 5 더하기 5 쓴 다음에 엔터키 누른 다음에 한 단계 뒤로 가고 싶다. 이럴 때는 직접 실행 취소 버튼을 누르셔도 되시고요. 단축키 Ctrl Z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한 단계 뒤로 가게 되는 거고요. 다시 앞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다시 실행하고 싶으실 때는 직접 다시 실행이라는 버튼을 누르셔도 되시고요. 단축키는 Ctrl Y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Ctrl S는 저장하기 단축키고요. Ctrl Z는 뒤로 가기, Ctrl Y는 앞으로 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기본 나와 있는 기능만 사용할 수도 있고 원하시면은 추가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추가해서 쓰고 싶으실 때는 파일에 옵션을 누르신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자유롭게 추가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엑셀 화면 구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 끝냈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수업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